1352년 9월 공민왕의 최측근 조일신이 난을 일으켰다. 표적은 기황후의 형제들. 기씨 일족은 서둘러 도망쳤지만 기원이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 이후 조일신은 공민왕에게 나가서 기씨 일족을 토벌할 것을 청하는데. 어시라? 그는 원나라 순재의 후궁 기황후의 오래. 함부로 그 집안을 도륙을 내면 원나라의 후궁 어쩔 셈인가? 조일신 사건이 원나라에까지 알려지자 결국 공민왕은 조일신 숙청을 명하게 된다. 난이 일어난 지 7일 만의 일이었다. 이 조일신은 공민왕 최측근인데 왜 난을 일으킨 걸까요? 난을 일으켰다고 하면 보통 왕위를 노리는 건데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기황후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정치적 배경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건이 네. 지금까지도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아, 네. 조일신이라는 사람은 원에서 공민왕이 10년 동안 수교할 때 내내 시종을 들었던 공민왕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이런 사람이 이때 갑자기 난을 일으켜서 기황후의 일족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공민왕과 기황후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상하네. 원래 두 분이 사이가 좋았잖아요, 지금까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왕도 막 밀어주고. 공민왕은 비록 기황후의 도움 또는 후원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공민왕 개인은 정말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고려라는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일국갱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 아, 예.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런 포부를 밝히는데 그 당시에 고려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토지를 빼앗긴 일반 양민들이 본거지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유망현상이 벌어집니다. 고려의 그 당시의 모습이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 선두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기황후의 일족들이었던 거죠. 이 부원 세력이 그런 일을 벌이고 이걸 개혁을 하려고 하면 원에서 개입을 해서 또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삼만 아까 기씨 네. 그 기삼만 옥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분명히 이제 기삼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옥에 갇혀서 근데 죽어요. 근데 이 기황후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불법 행위를 바로 시정하려는 어떤 그 관리들이 원의 이 목에 쇠사슬을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얼마나 이제 그 당시에 이 기씨 세력이 뭐 오만했는지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나와요. 이 대표적으로 그 기철과 같은 경우는 그 충효왕 시절에 원나라가 직접 고려를 다스려야 한다는 이런 뭐 상소문을 올리기까지 했고 특히 이제 공민왕에게 그 시를 지어 올릴 때도 보통 이제 신하니까 당연히 신이라고 칭해야 되는데 아예 그 표시까지 그 신이라는 호칭을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오빠였던 이 기원이라는 인물은 공민왕이 황제의 생일을 이제 축하하러 떠날 때 이제 함께 가는데 당연히 왕하고 가면 뭐 뒤에 물러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많이 말을 타고 가면서 뭐 직접 이야기하고 이 여동생이 그 원나라 황제의 황후라는 거를 그야말로 소위 뺏믿고 완전히 이렇게 오만부산하게 했다라는 거죠. 기씨 일가가 공민왕한테는 진짜 그야말로 걸림돌이었겠어요. 치우고 싶은 걸림돌.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하나 드는 게요. 네. 이 조일신이 공민왕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헤아려서 마치 수족처럼 움직여 준 건데 정작 그 수족을 잘라낸 사람은 또 공민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일신이 공민왕의 의중을 너무 빨리 읽어서 그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일을 벌렸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합의를 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기씨 세력이 강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기씨 일족만이 아니라 고려 정계에 포진해 있는 기씨 세력까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일신이 성공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공민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일신을 제거하고 자기가 살아남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었을까.